JRPT를 잘못 받으면요, 몸을 망칩니다. 오늘은 제가 요거를 감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기능 재활 전문가 한의사 이용현입니다. 자, 요즘 통증이 있는 분들도 운동을 하러 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죠. 헬스장이나 PT샵, 필라테스 같은 경우도 몸을 만들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통증이 있어서 재활을 목적으로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늘고 있어요. 근데 이 재활 PT 같은 경우는 일반 PT와 다르죠.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운동 방법도 달라야 돼요. 근데 재활을 할 줄 모르면서 말만 재활이라고 하고 재활을 하는 곳이 또 너무 많아요. 환자가 오셨는데요, 증상이 왼쪽 다리가 무겁고 걷기가 힘들었어요. 걸어오시는데 바로 이렇게 다리 살짝 절뚝거릴 정도로 걷는 게 불편했거든요. 이분이 재활 PT를 받으셨대요. 요즘은 물리치료사 선생님들도 운동 쪽으로 많이 하시죠. 그래서 물리치료사 출신의 트레이너한테 재활 PT를 받으셨대요. 당연히 일반 PT보다 이렇게 하니까 비용도 비쌌겠죠. 재활 PT를 받았는데 PT를 받고 나면은 걷기가 더 힘들었대요. 그리고 근육통이 너무 심해서 막 짚고 걸을 정도로 심했었는데 지금 좋아지는 과정이다, 참고 견뎌야 더 좋아진다고 해서 계속 했대요. 그래서 20회를 받으셨대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냐, 더 악화가 됐어요. 그래서 저한테 찾아오셨거든요. 제가 근육 검사를 해보니까 이런 상태입니다. 고관절하고 완전 힘이 전부 안 들어서 재활 PT를 20번 받고 난 상태예요, 이게 심지어.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왼쪽 고관절 기능은요, 약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제로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운동 어떤 거 하셨냐고 물어봤거든요. 뭘 시켰냐면 이런 걸 시켰대요. 이제 왼쪽 고관절이 안 좋다니까 이렇게 왼쪽 고관절 운동을 시키는데 이런 걸 시킨 거예요. 지금 일반인 분들 말고 트레이너나 필라테스 하시는 분들은 이것만 듣고 경악을 해야 정상입니다. 지금 걷기도 힘든 거예요. 고관절의 기능 자체가 떨어져서 걷는 것도 힘든 사람한테 지금 이렇게 한 발 서기 패턴의 운동을 시켰다는 거는요, 제가 예시를 드릴게요. 이제 막 걸음마 떼기 시작하는 아기한테 지금 100m 육상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걸음마 떼는 아기와 육상선수도 구분 못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바보를 넘어서,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죠, 진짜 이 무식을 넘어서 거의 지능이 수준이야. 이런 걸 할 사람한테 이걸 시키고 앉았으니까 물리치료사라고 해서 무조건 재활운동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재활 공부를 해야 재활을 잘하는 거예요. 물론 물리치료사 자격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이미 질환이나 이런 부분에서 공부가 미리 되어 있기 때문에 재활 공부를 할 때 조금 더 편하게 빨리 할 수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그게 재활 공부를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한의사라서 재활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재활 공부를 따로 했으니까 재활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리치료사 출신이라고 해서 무조건 재활을 잘하겠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모든 운동은요, 수준에 맞춰서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수준에 맞추려면 내가 수준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수준을 아는 게 평가입니다. 평가라는 건요, 설문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뭐 어디 아프세요, 어디가 어떠세요, 이거는 그냥 기본 베이스지 이걸 가지고 내 몸의 기능을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직접 몸을 움직여 보면서 몸의 기능을 봐야 돼요. 고관절이 안 좋아요, 고관절 안 좋은데 이게 끝이 아니고, 고관절이 안 좋으면은 어디가 어떻게 얼만큼 안 좋은지 고관절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보여드렸던 케이스는 이 고관절 안 좋으니까 그냥 고관절 운동 이렇게 간 거야. 얼마나 안 좋은지를 평가해야지. 지금 걷기도 힘든데 한 발 서기 운동을 하면은 말도 안 되는 거야. 할 때마다 아팠는데 계속 참고 시켰대요. 재활 PT 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물론 일반인 분들도 이런 거를 걸러야 되는 거예요. 들으셔야 돼요. 재활은요, 전문 분야예요. 당연하죠. 통증이기 때문에 통증이 없는 사람을 운동하는 것보다 통증 있는 사람을 운동시키는 게 당연히 더 어렵고 거기에 맞는 방식이 또 있는 거예요. 근데 보면요, 저희 동네에서 보면 제가 실제로 봤습니다. 복싱하는 곳인데 복싱하고 또 재활을 붙였어요. 주짓수를 하는데 재활을 붙였어, 간판에. 에어로빅 하는데 재활을 붙였어요. 이거는요, 이 개나 소나 재활이라는 걸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재활을 붙였다고 해서 이거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복싱을 잘하고 주짓수를 잘하고 에어로빅을 잘하는 사람이지 재활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럴 거면 재활만 한다고 하든지, 복싱을 하는데도 재활도 같이 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는 제가 복싱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복싱하는 사람이 재활을 무시하는 거예요. 제가 복싱 가가지고 몇 개월 복싱 했다고 해서 저한테 복싱 배우러 오세요, 안 하잖아요. 돈을 받고 한다는 거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됐다는 건데, 복싱하고 주짓수를 잘한다고 해서 재활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재활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다 보니까 너무 진짜 개나 소나 재활을 다 갖다 붙이고 있어요. 그렇게 재활이 되는 게 아닙니다.
복싱을 하면은 이런 운동을 하면은 몸이 건강해진다 맞지? 근데 이걸 가지고 재활이 된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재활은 재활로 가야 됩니다. 재활이 훨씬 어려워요. 재활 공부를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은 아세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냥 곁다리로 반찬처럼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재활은요 왜 문제냐? 인생 망치입니다. 고관절 안 좋은 사람한테 고관절 재활 잘못 시키면은 아까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망쳐요. 지금 이분은 다행히 저한테 오셔가지고 지금 운동을 멈추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지만 잘못해서 계속 참고 하면은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나빠져요. 그러면은 안 아프려고 갔다가 더 아파지고 수술하고 완전 몸을 망친다니까? 고관절이나 허리 잘못하면 그냥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제발 함부로 재활 갖다 붙이지 말고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요즘 아픈 사람 많으니까 나도 재활 갖다 붙여서 좀 재활 고객들 봐야지 돈 벌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발. 자, 그러면 이제 결론. 여러분들이 이제 재활 목적으로 PT를 받고 싶어요. 거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최소 조건입니다. 최소 조건. 제대로 된 평가를 하지 않는 곳. 설문지만 하고 그냥 자 운동하실게요. 어깨 안 좋으세요? 그럼 제가 어깨 운동해 드릴게요. 이런 거 무조건 걸으세요. 100% 걸으세요. 반드시 평가를 해야 됩니다. 평가는 어떤 평가는 괜찮아요. 무조건 해야만 하는 평가란 건 없기 때문에 어쨌든 본인 나름대로 쌓아온 평가 방법이 각각 있을 겁니다. 뭐 만져볼 수도 있고 움직여볼 수도 있고 어쨌든 내가 불편한 쪽이 어떤지를 제대로 평가를 하는 곳으로 가셔야 됩니다. 평가 없이 운동하는 거는요. 진단 없이 그냥 약 아무거나 먹이는 거랑 똑같은 수준이에요. 두 번째, 평가했어. 그래서 운동을 하는데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더 안 좋은데 똑같은 운동만 계속 시키는 거. 이런 거 무조건 걸러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실력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그 사람에 맞춰서 적재적소의 운동을 잘 골라서 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능력이 없으면은 어깨가 아픈 것도 종류가 엄청 많은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어깨 아프면 무조건 이 운동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한 개밖에 없으면 그거밖에 못 시켜요. 했는데 비슷해요. 계속하면 좋아집니다. 절대 아닙니다. 좋아질 거면은 한 번, 두 번 만에 무조건 조금이라도 좋아져야 돼요. 변화 없는데 그냥 회원님 계속 해볼게요는 무조건 걸으세요. 제 개인적으로는 세 번 이상 똑같은 거 안 시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또 편차가 있으니까 10번으로 갈게요. 10회 동안에 효과가 없어. 근데 여전히 똑같은 거 시켜. 무조건 걸으세요. 무조건 걸으세요. 마지막, 비슷한 뉘앙스인데요. 아파도 참고 하시면 좋아집니다. 이딴 소리 하는 거. 운동 목적은 달라요. 내가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그 근육을 운동을 해서 정상적인 근육통은 괜찮아요. 근데 재활이잖아요. 재활은 뭐예요? 운동해서 아픈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어쨌든 불편한 통증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통증을 느끼고 있는데 근육통이 아니라 불편한 통증이에요. 그 통증을 아파도 그냥 참고 계속 해도 된다고 하는 거는 다른 거 시킬 줄 모르는 거야. 내가 이 사람이 안 좋은데 안 좋았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방법이 없는 거야. 아는 게 한 개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은 이런 소리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경과를 볼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했을 때 통증이 좋아지는지 그대로인지 악화되는지의 그 결과값에 따라서 그 상황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이 조금씩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할 줄 모르니까 그냥 참고 하시면 좋아집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개는 무조건 기본으로 깔고 가셔야 됩니다. 찾으셔야 돼요. 요즘 너무 재활의 수요가 높아지면서 이 공급자의 수준이 안 높아졌는데 그냥 다 재활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재활 트레이너라는 공식적인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무분별하게 재활 PT를 하는 곳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통증이 있어서 좋아지게 하고 싶어서 재활에 관련해서 운동을 하고 싶다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런 부분을 고려하셔가지고 재활 PT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PT를 안 받더라도 그냥 내가 혼자 재활 운동 하시는 분들도 이거 똑같이 적용돼요. 내가 하더라도 나름의 평가를 하셔야 되고요. 효과 없으면 다른 거 하셔야 됩니다. 참고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